Hi guys! 라이프스타일 IT 유튜버 고나고입니다. 우리가 테크 액세서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본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폰 케이스. 요새는 워낙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그 이어폰 케이스를 위한 케이스 액세서리, 또 뭐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어떤 기본 테크 아이템 액세서리들도 이제는 패션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거 쓰기 싫고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예쁜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애플 제품들을 또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애플 유저들에게는 이제 챙겨야 할, 갖고 싶은 그런 액세서리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콜라보가 있는데요.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인 케이스메이트랑 그리고 세계 최초로 롤필름을 생산한 브랜드 코닥이 만났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 유저이기 때문에 프로 케이스, 밴드까지 아이폰 케이스 하나는 이미 씌워놨는데 당연히 마음에 들죠. 이 케이스들 모두 기본적인 케이스로서의 역할은 해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3m 드롭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내구성 테스트 완료했고, 또 여기다가 당연히 무선 충전 대응하는 액세서리입니다. 이 클리어 슈퍼 케이스는 클리어 케이스 바탕에다가 코닥의 코닥 특유의 요소들이 그냥 하나하나 아주 귀엽게 포인트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또 귀여운 포인트까지 줬는데, 볼륨 버튼, 잠금 버튼은 빨간색으로. 이 케이스가 심플하지만 결코 심심하지 않은 독특한 슈퍼 클리어 케이스고, 그리고 코닥 하면 딱 떠오르는 빈티지 옐로우. 이름부터 정말 레트로 찹찹 뿌려진 느낌 막 나죠. 제가 뭐 롤필름 이런 건 자세히 모르니까, 물론 그냥 코닥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 롤필름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건 스토리는 다 알지 못해도, 여기에 실제 코닥의 이름, 그 필름 이름이겠죠. 컬러 무비 필름인 코닥 크롬 2. 그리고 다른 요소들 역시 실제 롤필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디자인처럼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완전 패션템이 되어버린 케이스에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제 폰 케이스인 만큼 측면 컨트롤, 버튼들 역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난히 어떤 케이스는 그 버튼들이 안 먹히고 좀 세게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닥 케이스는 이제 좀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귀엽게 준 측면 볼륨 버튼, 그리고 잠금 버튼 모두 가볍게 그냥 누르더라도 되게 잘 먹혀서 저는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써본 대부분의 다른 에어팟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뚜껑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뚜껑 따로 입히고 얘 몸통 따로 입히고 이렇게 두 피스? 두 개의 피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오늘의 주인공. 애플워치를 밴드 줄질하려고 샀냐? 라는 질문에는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빅잼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밴드는 그냥 애플의 기본 밴드들? 이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애플 고홈에 있는 모든 색상들을 아직 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냥 색상 자체가 여러 색상, 화려한 색상들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그런 밴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런 어떤 콜라보 하면은 또 이제 디자인이 기본 밴드들하고는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실제 코닥의 사운드 무비 필름 타입 A 코닥 크롬 40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줄 끝의 디자인도 달라요. 한쪽은 각이져 있지만 다른 한쪽은 라운드로 이렇게 쑥 부드럽게 떨어지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 다 다른 필름명으로 또 그 코닥의 그 느낌을 느껴볼 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코닥의 대표적인 슬라이드 필름이자 코닥크롬의 동생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에타크롬. 그 이름을 따서 에타크롬 블루. 그 롤필름 실제로 써본 분들, 혹은 이 카메라 필름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진짜 훨씬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모르는 나도 너무 재밌는데 모르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에타크롬? 검색을 꼭 하게 돼요. 너무 궁금하니까 이런 게 저 어떤 건지. 기본적인 정보는 되게 알고 싶게 만드는 가장 테키한 액세서리와 또 역사가 아주 깊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브랜드가 만났다는 게 이 콜라보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브랜드, 새 액세서리는 항상
반갑고 항상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새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 이러면은 뭐 죽음이죠. 다 끝났죠.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한 코닥과 케이스메이트 콜라보 말고 또 다른 콜라보가 있어요. 제가 인케이스보다 더 좋아하는 브랜드인 네이티브 유니온에서 라이프스타일 패션 브랜드인 메종 키친헤어하고 콜라보한 라인업도 있어요. 저는 에어팟 프로 유저니까 에어팟 케이스 요 세 가지 색상은 선물로 나눠드릴게요. 메종 키친의 시그니처 색상을 배경으로 이제 또 시그니처 로고인 이 여우 폭스 헤드를 딱 넣어갖고 브랜드 특유의 유니크함을 좀 느껴볼 수 있어요. 댓글 쓰기 전에 먼저 더보기 정보랑 꼭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신청해 주세요. 오늘 콜라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런 콜라보는 진짜 언제든 환영이에요. 진짜 많이 많이 좀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콜라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